내 고민을 실어가다오. 저기 학생 말 좀 물어봐도 될까요? 아빠가 좀. 예. 저기 말 좀 물어봐도 될까요? 네. 이 여기 대학교에 국문과 있어요? 잘 모르겠어요. 아, 네. 나 뭐 좀 물어봐도 돼요? 저기 내가 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저기 대학교 가서 배우고 싶은데 여기 국문과 있어요? 국문과 있어요. 아, 그럼 네.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갈 수 있으려나? 내가 그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좀 배우고 싶은데 이 나이에도 대학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? 잘 모르겠는데 나이 제한은 없는 거 나이 제한은 없어요? 네, 그냥 시험만 치시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요?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네, 들어갈 수는 있는데 힘들긴 하죠. 공부를 하고 네. 그 커트 라인 선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학교는 안 다녔어도 아는 건 좀 많은데. 근데 어제 여기 학교에서는 그 시험 성적을 토대로 뽑으니까 어쩔 수 없죠. 수능을 보셔야 되는데 그럼 근데 수능 혹시 연세가 좀 많아요. 그럼 힘들지 않을까요? 수능을 쳐서 대학을 입학하는 건데 꼭 학교를 가셔야 돼요? 가고 싶어요. 옛날에 왜요? 내가 네. 공부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. 못했어 그냥. 혹시 뭐 자녀분이나 물어볼 수 있는지. 아 우리 애들은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래서. 평생교육원은 그냥 평생교육원은 될걸요?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의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. 아 어르신들도 많고 어른들도 예, 예. 사회인들도 많아서. 아. 정규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. 여기 학교 측에서 교육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. 저 자세히는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아마 사이트에 한번 네. 평생교육원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그러면 저 대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수 있어요? 네. 제 생각에는 예.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시를 쓸 줄 아시고 하시면은 시집을 내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오히려 인지도를 알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기서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강단에 서서 누군가한테 시를 가르치는 것도 아우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예. 수능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준비하는 데만 해도 좀 나이가 있으신데 젊은 애들 몇 년간 공부해서 대학교 입학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를 쓰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대학 교수들이나 유명한 시인들이 강의 같은 거를 가끔 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. 그런 데를 참가해서 그런 걸 해봐야 되겠구나 네.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집을 아무나 낼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는 게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 아니, 진짜 뭐, 고마워 뭐 예, 예. 그래서 내가 많이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? 아이고 고마워요 내가 평생교육원 들어가서 내가 공부 잘 배울게요 네. 예,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네, 잘 예.